자, 과연 리퀴드 팟은 이 천상의 팟을 이길 수 있을지 다음 편에서 그들의 운명을 맡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5대3입니다. 자, 우리 분발 안 하면 순식간에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막 놀라운 공룡 유적지에서 한번 보여줍시다. 라인 끝내줍니다. 자. 워낙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자, 과연 여기 고속턴에서 어떻게 될까? 아, 조금 차이가 거리가 좀 벌어졌는데. 아이고, 혼란 씨가 뛰었죠. 네. 너무 안쪽으로 전부 다 드리프트를 해서 이거는 1등을 해도 어렵네요. 자, 6대3입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자, 과연 맵은, 팩투공. 팩투공에서 이 분위기 전환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파이팅!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초반 소리 좋습니다. 마린이 어떻게 블로킹을 할지. 이렇게 블로킹을 하고 있죠. 자, 1등은 그냥 러너만 하면 돼요. 순위를 정말 잘 만들어 갔죠. 이 고수들은 이제 초반에 초반 싸움에 이기는 사람들이 거의 승리한다고 봐야 되겠죠. 기복이 없어서. 좋아요, 좋아요. 대저택은 브금만 들어도 가슴 뛰죠. 가봅시다. 혼란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죠. 좋아요. 거리 유지죠. 원래 이제 1등 이렇게 치고 나가면 뒤에서 거리 유지를 해줘야 돼요.
언제 떠났어? 어이구 서림 죽었고. 아 혼란 선수 죽었습니다. 이제 동혁 씨를 밀어야죠. 그래도 아 한 번 죽으니까 바로 뒷순위로 떨어지죠. 자 근데 아직 순위를 몰라요. 자 준혁 씨가 저렇네. 자 이러면 자 워터맨 수민이 1등 하나요. 자 충분히 1등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네, 실수 없으면 그대로 1등입니다. 나이스. 자 5대6. 자 민트는 마린이가 굉장히 자신 있는 맵인데 아 이번 판도 졌네요. 야 이거 가망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몸싸움 셉니다. 아 이거 튕겨 나갔습니다. 자 일단은 네, 아직 1세트라서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묶어줘야죠. 자, 다 왔죠? 올라왔죠? 좋아 좋아 좋아. 오 순이 좋습니다. 아 이거 그렇지. 여기서 드랩 빨리지 않으면 아 나이스. 아 좋았죠. 네네 약간 극적으로 이겼네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자, 포옹을 한번 달려봅시다. 서로 잘하니까 고속턴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아, 이것도 승기가 지금 우리 리퀴드 팀에 있습니까?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네, 원투 예상하고요. 아 7대7입니다 아 요즘 동혁이가 폼이 진짜 물이 올랐습니다. 미쳤습니다. 아 이거 랠리는 무효네요. 무효. 자
아니 다들 주행이 끝내죠. 야, 그래도 영원한 원투는 없다. 아, 2층이 2층이가 1층을 하면 모르는데. 오우, 2층이 아, 혼란. 혼란이 드랩 받으면 1등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와, 블록킹이, 어? 와, 블록킹 하나 끝내준다, 진짜. 역시 몸빵 하나는 혼란입니다. 어, 지금 이제 역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비스인데, 아, 자, 어비스 맵 정말 어렵죠? 네네, 재밌겠습니다. 야, 어비스는 거의 줄 찍느네요. 네, 도윤 선수가. 야, 어비스를 진짜 이 군더더기 없게 주행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아, 이거 리퀴드 컵에 이 어비스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어, 이러면 고수들이 장악하겠네. 예. 자,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마지막 해골성이 될까요? 아이고, 조용히 받았다. 2등을 해도 뒤에 5등만 해도 되고, 어, 지금 1등 다시 탈환했습니다. 자, 원투 되나요? 지금 상황이면, 아, 이, 거의 뭐, 리퀴드의 승리로 돌아가겠는데요? 고생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그랑프리급 진짜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네네. 누구 한 명 전력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다 대단한 주행 보여주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